제빵을 잡기 위해서는 전어 카드 채비로 전갱이를 먼저 잡아야 돼. 잡고 난 뒤에 이제 제빵을 잡든지 뭘 잡든지. 아, 전갱이를 먼저 잡고 전갱이 채비해서 전갱이 카드 반을 4호 내지 5호로 전갱이를 먼저 잡습니다. 제빵을 잡기 위해서 채비 낚싯대 두 대를 편성했습니다. 두 대를 편성해서 제빵을 본격적으로 함사하고 있습니다. 맥주 한 잔 잡시다. 낚싯대 막 그저 까본다. 와, 참. 야, 이거 세다.
세네. 어, 그래도 세다. 와, 나 그때 밥 차고가 반대 차고가 아프네. 외작급이다. 외작급. 낚싯대 완전 팍 차고 가보는 거야. 왔구나. 자, 제빵어. 오늘, 자, 오늘 식탁으로 오늘 가보자. 응? 사이즈. 뭐 한 40대네. 왔구나. 달달달 탄다. 천천히 줄 좀 감아가. 줄 다 좀 내려가. 어머, 이제는 예민해서 안 물고 들어가. 입술이 딱 걸렸어. 안 물고 들어가네, 이놈들이. 근데 그거 잡았다 하면 그거 아주 귀신인데. 아, 들락들락하나. 입질은. 입질이 예민합니다. 오늘 잡은 제빵어들입니다. 제빵어. 오늘 잡은 고기. 자, 잡은 겁니다. 잡은 거. 장어도 한 마리 들었네. 장어도 한 마리 들었네. 사이즈 여러 마리 잡았어. 많이 잡았다. 다 살아있다. 두 마리 살아있네. 주로 아침에 피딩 시간은 아침입니다. 아침 새벽 6시, 5시, 6시 이때 폭풍 입질입니다. 자,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. 새벽 5시, 6시, 7시까지 폭풍 입질. 낮에는 입질이 뜸해집니다. 낮에는 낱말이